이렇게 먹어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볼게요. 흰색 식품을 제한하라. 네. 그러니까 흰색을 원했던 시대는 이미 간 거죠.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좋은 성분들은 다 깎아버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흰쌀, 뭐 흰 밀가루, 이제 흰 설탕을 들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밥도 그 흰색을 원하지 말고 거기에 보리나 콩을 넣어서 이제 색깔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예. 네. 두 번째 볼까요? 네. 네, 볼게요. 과일이나 채소를 착즙해서 착즙 주스가 나빠요? 요새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좋다 그러니까 착즙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. 그러니까 착즙이라는 거는 국물만 나오고 그렇죠. 건더기 하도 안 나오고 건더기를 다 빼버리고 그냥 부드럽게 국물만 참 맛있는 건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오히려 그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통째로 갈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샐러드나 그 원 상태로 드시는 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좋은데요. 네. 이 착즙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박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. 좋은 껍질도 나가고 그 섬유소 덩어리인 과육도 버려지는 거고 채소의 건더기도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갈아서 드시거나 원 상태를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착즙을 주스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당분이 있는 액만 마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혈당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흰쌀밥처럼 입에는 착 달라붙는데 부드럽죠. 당뇨 환자들한테는 네. 좋지 않다는 거죠. 차라리 믹서로 가는 게 나을 수 있다. 네. 한 컵을 먹을 때 착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양의 과일이 들어가게 돼요. 그럼 당도가 높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그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네. 꼭 기억하겠습니다. 세 번째 볼게요. 정해진 시간에 꼭 먹어라. 근데 네. 더우니까 자꾸 막 시간이 막 늦어져요. 우리 이거 일반인들도 사실 이제 규칙적인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데 기운을 떨어뜨리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으면 저혈당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 쇼크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식사 시간과 식사 간격을 꼭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나쁘다 그러니까 식품의 종류는 선택을 하세요. 그런데 이제 혈당 지수를 안 올리는 식품을 너무 과다하게 안심하고 드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쉬운 예로 감자와 고구마가 있는데 고구마가 당 지수가 좀 낮다 그러니까 비만이나 당뇨이신 분들이 고구마를 선택을 하는데 고구마를 생각하지 않고 두 개, 세 개, 네 개 계속 드시는 거예요. 아니. 그러면 오히려 감자를 적당하게 드시는 것보다 혈당을 많이 올려서 그 고구마하고 감자가 라이벌전을 많이 해요. 그런데 그 당지수의 라이벌전이 정말 무의미하게 됩니다. 그렇네요. 네. 과식에는 뭐 약이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예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. 네, 섬유소가 이제 좋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. 우리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유일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무기는 섬유소입니다.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든 채소나 그 콩, 뭐 해조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좀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게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네. KBS